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김보람입니다. 기술은 2000선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뒷걸음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19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머니를 여는 듯한 외국인도 계속 매도하면서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4월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던 데다 유럽중앙은행이 5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19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98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980선도 좀 위태했었습니다. 장 초반 혼조름을 보였었던 투자 주체들은 10시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이 매수로 흐름을 굳혀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3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투신과 기금의 매도 물량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73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기관 쪽에서는 IT 자동차들을 매도하고 있고 또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내린 1984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3일째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80선 후반 정도에서 아슬아슬하게 강보합권 유지하는 정도인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여전히 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은 현재 6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오른 48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으로 넘어갑니다. 네, 환율은 이틀째 올라서 113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1130원대 아래로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1130원대 초반에서 꾸준하게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 부양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유럽의 주요 정치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지표에서도 간밤에 희소식이 없었다는 게 오늘 상승의 이유가 되겠죠. 어제보다는 2원 60전 오른 1131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박스권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두 달이 넘어가는 박스권 흐름 지긋지긋하시기도 하고 종목 고민도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분석하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 모두 다 종목 상담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이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요. 어떠한 점이 궁금하다. 이 종목 이런 점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 전화부터도 함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개미들의 종목 상 상담 시작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시간이니까요. 오늘 더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로즈스타크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든든하게 상담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말씀해드렸다시피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립니다. 그동안 상담 신청했는데도 아쉽게 채택이 안 됐다 아쉬웠던 분들은요. 오늘 아마 상담 신청하시면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 분명히 채택되셔서요.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출발은 여전히 또 마찬가지죠.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아, 예?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분들이 굉장히 개미들의 큐 자주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개미들의 큐가 좀 유명한가 봐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조금 약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카프로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카프로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뭐 보유 중이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두산 인프라 코어 하고요. 네, 카프로와 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카프로부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카프로는 22,500원이요. 네, 22,5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요? 한10% 정도 되고요. 10%시고요. 카프로 조금 손실이실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 코어는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입니까? 25,000원에 이것도 한10% 정도요. 25,000원에 비중이 10%. 두산 인프라 코어는 그래도 한 매수하신 가격 부분, 뭐, 정확히 말하자면 좀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카프로가 일단은 가장 큰 고민이시겠어요. 두산 인프라 코어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도 고민이실 것 네. 같고,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두산 포트폴리오. 인프라코어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카프로와 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카프로 매수하신 가격은 22,5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두산 인프라 매수가 25,000원이고 비중이 10%. 두산 인프라코어 추가 매수 궁금하시고요. 현금 비중 80%입니다. 자, 이두 종목에 대해서는요. 옆에 계신 신기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씀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그 지금 두 종목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세요. 혹시 뭐 다른 종목 그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금 포트를 또그 갖고 계신가요? 아, 그 현대위아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네,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거세요? 네, 그렇다면 우선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대응 전략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지금 성향 자체가 조금 뭐 단기신가요? 아니면 뭐 중장기신가요? 아, 단기인데요. 중기적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신데 이제 조금은 뭐 중기 쪽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뭐 펀더멘탈 좀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그 걱정이 되시는 게 역시나 뭐 카프로인데 뭐 카프로 이렇다 할 반등 뭐요 최근에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프로의 그 매수 이유는 정확하게 좀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 카프로를 작년에 제가 좀 해가지고 수익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샀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작년에 사셨을 때랑 지금이랑 혹시 뭐 바뀐 게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시죠. 네. 우선은 뭐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한몇번 매매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은 그 지금 시점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진 우려감, 즉 실적, 그 주가에 가장 모멘텀이 될수 있는 실적 악화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그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주가를 이끌어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데 혹시 뭐 곡물 관련주와 좀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어요. 모르셨나요? 우선은 그렇다면은 테마적인 형성도 상당히 좀그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2만 7천 원대 이상, 뭐한 3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급락세 보이면서 지금은 2만 원대도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그 하락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무언가 그 카프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뭐 유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좀 하락 쪽으로 약간은 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재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가 가격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유가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아니면은 좀 높은 가격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카프로의 실적 악화 우려감도 단기간에는 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업황 내 대형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것이 카프로만의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급등 양상 보이기에는 상당히 시장 여건이 안 좋다는 점을 좀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펀더멘탈 이제 좀 중기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거기 때문에 업황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보실 텐데요. 우선은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최악의 상황을 만약에 벗어난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 갖게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카프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카프로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그 비중을 지금 뭐 그렇게 비중이 크신 건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좀 만약에 그 투자 전략을 바꾸신다, 단기에서 장기로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좀 매도 가점 대응 전략 지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하게 하락 추세가 완전히 좀 끝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뭐 재매수로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종목으로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손실 그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손실 나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19,900원에서 파실 필요는 그렇다고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2만원 라인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지 라인 형성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9,900원대 2만원이 뭐 깨졌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인 만큼 지금은 2만원 지지 라인에 대한 좀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21,000원대 올라왔을 때부터는 좀 정리하셔갖고, 비중도 작으시니까 좀 정리하셔갖고 이러한 종목은 좀 매도 처리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목표가도 거의 한 21,000원, 2,000원 정도 보면 되나요? 네, 우선은 뭐 단기적인 그런 투자에서 이제 좀 중기로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 종목 올라왔을 때는 좀 그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네.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차라리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간다 하면은 뭐 업황 대장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한 21,000원대만 우선은 잡으셔갖고 손실 줄이시고 나오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드렸는데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카프로 두 종목 상담해드렸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상담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상담 이어서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네, 우선은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모멘텀 보고 매수하셨나요? 네. 네. 우선은 뭐 중국 내 뭐 굴삭기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감이 크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바라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2만원대 지금 21,000원대에서 좀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게, 18,000원에서 워낙 좀 주가가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가 나오면서 현재 21,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 21,000원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하지만 뭐 이 정도 수익을 만족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종목이 아깝다로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뭐 굴삭기 판매에 대한 부진 우려감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중국 뭐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넓은 땅덩어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뭐 긴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 내 산업 발전을 통한 여러 가지 뭐 민생 안전이라든가 분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자체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 점유율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성장성이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1,000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2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 가능성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 종목으로 우선은 좀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시는 관점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초의 매수가는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매수가요? 아, 목표가요. 아, 24,000원이요. 네, 우선은 뭐 23,000원에서 그렇다면 24,000원대까지는 분할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하셔도 되시는 거니까요. 아마 네. 생각하신 목표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따라서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시고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빨라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낙폭과대 종목군들 조금은 반등 강도가 5월 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시기적인 측면도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다 상담을 드렸습니다. 한 종목 상담 못 받으실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내일 5월 5일이잖아요. 뭐 계획은 네.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뭐, 가까운데 놀러 나가려고요. 네. 네.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생기실 때마다 개미들의 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그쵸?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9665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대림 비앤코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280원이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매도 시기, 목표가,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왜 한숨 쉬셨어요? 아니요, 키친이 나서 키친을 좀 네. 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잡음이 듣길까봐 제가 막고 한다는 게 예, 한숨으로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대림 비앤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욕실 리모델링을 하는 예,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개미들 꼬시기 위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짤막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3,200 지금 80원이죠. 3,280원 자리가 예, 요건 주봉입니다. 지금 3,280원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예, 여기서 3,280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두 번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예요. 여기서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3,280원이 강력한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고. 요 자리에서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맥점 자체가 밑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맥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2850원에서 2800원 사이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21선이 지금, 예, 역방향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800원에서 2850원 사이에는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요. 예, 4월 17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한번 생각해서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2,800원 자리죠. 2,800원 자리에서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예,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2,800원에서 2,850원 예, 요 매물대를 잘 활용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번더 예, 뭐 상한가라든가 그런 방향성 있겠죠? 그런 방향성 있지만, 여기서 그냥 흘러내리게 된다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큰 거래량이 벌써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올렸던 거래량보다도, 자, 지금 내려오는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게 지금은 동반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상의 호재가, 그렇게 큰 변곡적인 호재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800원에서 2,850원 사이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를 가능성은 조금 적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은 대림 비앤코였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만도입니다. 360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만도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6월에 있을 코스피 200그 정기 변경을 앞두고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한달 정도 한 6월 초까지 보고 계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매수 시점은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늦추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해드리겠고,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그동안 그 4월달에 증시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그 월초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2.5%,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2.5%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좀 단기 하락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만도 역시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 만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품주 중소형까지도 좀뭐 전이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반대로 네. 현대차, 기아차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부품주 역시나 조금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매수 기회로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그 시장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K9입니다. 사실 K9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된점 분명히 많다라는 점.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시점 해외 수입차들과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능과 이미지 상당히 좋아졌지만은 과연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기아차나 현대차 좀 하락 가능성 높다. 따라서 만도 역시나 17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 한 16만 원대까지 좀 기다리신 다음에 그때 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한 일주일 정도 늦춰서 매수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16만 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시고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움직이는 흐름도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받는 중에도 계속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은 꾸준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종목들도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런가 봐요. 네, 웃음만 나옵니다. 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파미셀. 네. 30%. 네. 13,500원이에요. 13,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예. 네, 지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네요. 예. 네. 비중은 어떻습니까? 비중은 30%. 30%시고요. 파미셀 외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아이컴포넌트. 아이컴포넌트요? 네. 아이컴포넌트도 매수하신 가격 물어볼게요. 15,500원에 20%. 네, 15,500원에 비중이 20%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도 좀 만착한지입니다.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예, 네, 좀 손절을 할까 너무... 손절을 할까 하시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파미셀과 아이 컴포넌트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파미셀은 13,100원 그리고 비중은 30%시고요. 아이컴포넌트는 15,500원에 비중이 20%, 뭐 다른 종목들 현금들로 50% 채우시고요. 이분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누시면서 고민 좀 다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하셔서 끊으시는 줄 알고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시청자님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 뭐 차분하게 기다려서 일단은 뭐 어제 상한가 한 방 네, 드셨죠.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오늘도 10%대 예, 차분하게 안 움직이는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좀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어제 상한가를 갔는지 아십니까? 뭐 주비세포 그 예. 주가 그 뭐야 그 임상 실험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10명을 실험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효과가 좀 호전됐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기세포 관련주에 지금 파미셀이 그래도 다행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종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면 산성 LNS라는 게 있겠죠. 산성 LNS보다는 지금 파미셀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보실 때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신 분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 기업 실적이 먼저 받쳐줘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차트는 그 다음 문제고요. 1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실적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볼 필요도 없고요. 일단 매출액 자체가 지금은 예, 매출액은 늘어나지 밑에 보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어떻습니까? 빨간불로 위험경고 표시가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약간의 개인들이 접근을 금지하는 빨간색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요거 영업이익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제가 여기서 일단은 손해를 보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차트적으로 어차피 사셨으니까 제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일단 수급 자체가 들어왔고요. 어제는 거래량 없는 상한가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상한가를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투여가 돼서 상한가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8,000원대까지는 예, 갈 수 있다. 대신에 8,000원 이상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샀던 가격대에서 거의 지금 한 40%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한 8,000원 부위까지 가면 예, 힘드시겠지만 예, 손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일단은 제약업종이나 의약업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자체가 안 좋고요. 그리고 임상실험을 한번 하더라도 임상실험에 대한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몇 번 정도의 상한가는 가능하지만 기업 실적 자체가 받쳐주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큰 변곡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좀 참고하셔서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주식으로 좀 수익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게 아이 컴포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야,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예,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펼쳐놨죠. 지금 IT 쪽에 문어발식으로 다 펼쳐놔서 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IT 부품 쪽으로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 기업도 지금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손해가 막심하고 이것도 한 40%, 45% 정도가 계좌에 파란불이 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금 아셔야 되는 게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나가는 종목이 있고 잘 못 나가는 종목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IT 부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IT 부품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조금 약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힘 좀 내시고요. 예.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지금적으로 줄고 있죠, 지금. 예,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자기들 물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같은 물건을 원래 500원에 팔던 거를 얘들이 반값 할인을 해서 300원에 판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똑같은데 영업이익이 준다면 당연히 아 단가가 떨어졌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경쟁이 심화돼서 지금은 요기업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변곡점에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요것도 흘려내리는 차트죠.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정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나 가면 되겠습니까? 예, 반등이 어느 정도 올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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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등 같은 경우에는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예. 위에 계속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왔었죠. 그 전에. 예,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왔는 모습 보이십니까, 지금? 예, 이거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사고 왔으니까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는 거죠. 예, 예. 그냥 떨어질 때 놓았습니까? 지금 떨어질 때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죠. 그냥 누군가는 또 계속 팔고 팔면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 이까지 지금 14,0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질 때마다 원래 한 번쯤은 비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자체가 없습니다. 음봉만이 엄청 많습니다. 푸른 색발밖에 없죠. 예. 그만큼 세력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 정리하고 나갔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안에서 이제 주식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0일선을 올라타는 게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사실상. 예. 예, 그래서 20일선을 올라타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원래 한 번쯤은, 예, 밑으로 떨어져 봐야지 또 다음에는 이런 종목 또 안 사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한 발 양보를 하시고 두 발 전진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예,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안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대신 밑으로 미끄러진다면 예. 뭐 지금이 지하 2층이라고 비교하면 지하 13층까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완전히 추락해버리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자체가 안 일어나고 밑에 거래량 자체도 밑에 보시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7,000원에서 7,500원 사이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예, 전망은 됩니다. 예. 만 원까지 가기도 힘드네요. 아, 예, 너무 예, 맞습니다. 예, 네. 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땐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8,500원. 합산도 놔버리면 어떨까요? 예? 그냥 놔놓고 예.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자, 그거보다는요, 지금 실적이 동반돼서 좋은 기업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IT 기업들을 보시면, 예. 네. 뭐, 아무 종목, 이 가격대 비슷한 기업들을 제가 쳐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거, RF텍이나, 뭐, 옵트론텍이나, 요런 식으로, 예. 지금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예. 요런 건 IT 기업들 중에서도, 예, 선도 기업이라는 말이죠. 예. 예, 차라리 신고가를 달리는 거를 장기 투자하시는 건 괜찮지만 내려가고 있는 거를 예,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파민셀과 아이컴포넌트 두 종목 받으셨는데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 투자하셔서 더 큰 수익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제 문자로 돌아가 볼게요. 뉴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79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뉴로스 매수하신 가격은 13,6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손실이 좀 많아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7794번님께서 한 종목을 더 보내주셨네요. 크루셜텍인데, 두 종목 다 한번 살펴볼게요. 크루셜텍은 매수하신 가격이 14,600원이고, 이 종목 또한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어요. 두 종목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시는데요. 세상을 참 두렵게 만든 이 두 종목 어떻게 해결책을 네. 찾아볼까요? 우선 뭐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뭐 거의 뭐 그 상장 초기 아마 잡으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급등 양상 보이면서 좀 과열 양상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고점에서 조금은 물리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얼마만큼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수질 관련주, 물 관련주로서는 좀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뭐 유보텍이라든가 젠트로 같은 종목군들 특히나 뭐 선거철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환경 문제가 그 좀 이슈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러한 이슈가 뭐 큰 폭의 대체 상승을 이루기에는 조금은 좀 힘을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 환경산업은 분명히 변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주가 탄력도에 있어서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은 차별화 움직임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겨내야지만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규 상장주이고 지금 시점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비중적인 측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비중 그렇게 많이 안 담으셨다는 전제 조건으로는 우선은 매도 처리 그냥 해주시고 만약에 좀 비중이 많이 담으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신다면은 지금부터 좀 분할 매도 하셔갖고 한 8,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불안감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은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도하셔갖고 리스크 네. 관리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크루셜텍 같은 경우 IT 부품으로서 휴대폰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IT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온도차가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는 종목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만큼 크루셜텍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만원선 붕괴 이후에는 사실 주가의 하락
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역시나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 크로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비중을 전량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분할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지금 만 원 밑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금씩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 즉 급락했다는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 원 선까지 기다리셨다가 만 원 선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보내주셨던 분, 유로스와 그리고 크루셜텍까지 모두 받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솔 홈데코가 들어왔는데 9713번님이 보내신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1300원, 비중은 30%. 장기로 봐야 되는지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한솔 홈데코는 오늘 한 8%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거죠. 네, 그거는 어제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이죠. 예,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일단 탄소 배출권이라는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주간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느냐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서 또 땡기는,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1300원이라고 하면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고 장기냐 단기냐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절선과 목표가를 정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으로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그 전에, 예, 저점이 한 게 있었죠. 그 전에 저점이 있고 난 다음에 어제 10%, 11%로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50원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봉상으로 돌려보시더라도 1250원이 그 전 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250원에서 1275원 사이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가 안 깨진다면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를 떠나서 일단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 분석적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은 항상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상방으로 한번 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가를 정하시고 손절선만 확실하게, 예, 1250원에서 1275원 사이로 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솔 홈데코 받으셨고요. 세 번째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아,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서 이번에도 경상도 쪽에서 받아보네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아, 크로바 하이텍하고요. 웰크론 한텍. 네, 크로바하이텍과 웰크론 한텍, 예,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예, 크로바하이텍 4,200원, 비중 30%. 네, 한텍은 3,160원에 20%. 3,160원이요? 예, 예. 3,160원에 비중이 20%라고, 예, 하셨고요. 예. 일단 두 종목 다 좀 손실 중이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두 종목 먼저 단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네, 매수를 했는데, 네, 그 계속 그래 떨어지네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네, 크로바이텍 그리고 웰크론 한텍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크로바이텍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 비중은 30%, 웰크론 한텍은 3,160원, 비중이 20%, 다른 현금과 종목들로 50% 보유 중이시고요. 크로바이텍과 웰크론 한텍 옆에 계신 신규원 대표님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예, 말씀 나눠주시면 되고요. 예,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 그 두 종목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크로바이텍,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점 보고 매수를 해주셨나요? 뭐 매출량이라든가 아니면? 예, 예, 예. 그런 걸 좀 보기는 봤는데. 네. 예. 우선은 뭐 충분히 지금 시점 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물론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손실보다는 그래도 이 종목은 이익 보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스마트폰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이 종목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매출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작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은 주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셨나요? 아, 저 크로바이팅 말입니까? 네. 예. 그 한 4,500원 선까지 봤는데. 4,500원 선이요? 예. 네. 우선은 뭐 충분히 그 목표가 설정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스마트폰 관련 이슈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그래도 높게 잡을 수 있는 점, 그 무엇보다 CCTV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과 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는데 사실 뭐 최근에 사회적인 풍토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CCTV를 관련된 뭐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겠고요. CCTV 보안 장치에 대한 그 중요성이 상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이지만 어쨌든 이 크로바 하이틱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매출 증가세가 이 CCTV로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뭐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은 지금 시점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 이후, 즉 2분기라든가 3분기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시즌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이 크로바 하이텍이 적어도 4,500원 이상, 한 많게 봤을 때는 한 4,8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뭐 크로바 하이텍 같은 종목은 매수 잘 하셨고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만 좀 잘 지켜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과 조금은 좀 같은 그 비슷한 맥락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종목 웰크론 한테 좀 봐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테마 종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여수박람회 관련주는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우선 뭐 여수박람회 관련주인데 사실 아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뭐 여수 지역과 좀 그 연관성이 있는 곳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 그러신가요? 대구라고. 예. 아 대구심. 예. 제가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뭐 친척집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 해갖고 여쭤본 거고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여수박람회 관련주인데 혹시 뭐 방문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생각은 없어요. 예. 여수박람회요? 예. 네, 우선은 그 지금 여수박람회 관련 주들이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12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장을 하는데 개장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인기도가 높아지냐, 관심도가 높아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테마적인 형성이 있기 때문에. 제로 노출했다는 부담감이 좀 시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점 너무 오래 끌고 가진 마시고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만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금 3,200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주는 지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냐 아니면 급락이냐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급등을 하든 약간의 급락세를 보이든 다음 주 안에는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뭐 여수박람회 관련주들 뭐 다른 종목이 막 상승 흐름 보이고 뭐 그 뉴스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이상인 약 한 3,6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데 손절가는 2,6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수박람회 단순히 뭐 며칠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한 주간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그보다 높은 가격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정확하게 좀 짧게 잡으셔갖고 지키시는 전략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음 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우선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우선 다시 한번 좀 그 정확하게 좀 찝어드리면은 다음 한 주간에 한 3,600원대까지 왔을 때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우선 자르시고요. 다다음 주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후반 정도로 갈수록은 더욱 특히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보다는 다음 주 후반 한번 노려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두 종목 때 상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세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문자 들어온 종목 중에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488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3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30%.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지금쯤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현대중공업 조선주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근데 다른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좋죠. 그만큼 수주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양플랜트 점유율 1위지만 그리고 기업이 예, 규모적으로는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요. 하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에 악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 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33만원에 사셨는데 지금 28만 6천원에 예, 손절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사실상 차라리 처음부터 대형주를 사셨는 것 같으면 일단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접근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어차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고 예, 기간을 좀 길게 본다고 생각하고 사셨는 것 같으면 좀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예, 시총 10위 안에 드는 대형주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유명하죠. 네. 그리고 지금 안성기 씨가 지금 선전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자. 기업의 실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주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주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기업들은 차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 매수를 다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장기를 보신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현대중공업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요. 3603번님이신데요. 대한전선 보내주셨습니다. 3,800원 매수 가격이고요. 비중이 50%. 매도해야 할까요? 고민이신데 대한전선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네. 대한전선 지금 손실 중이신데 차라리 뭐 전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국전력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 대한전선 최근에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 작용하면서 뭐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하락 추세 그 실적 우려감, 그 적자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매수가 좀 되는 전략, 홀딩가 좀 되는 전략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뭐 조금은 뭐 다르지만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전력 요금 인상 모멘텀 분명히 작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승 탄력도 높아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한 3,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300원 나이에 왔을 때에는 전략 매도하셔갖고 다른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종목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 지금 시점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심규현 대표 그리고 로지스타크 이상로 대표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다고 하니까요. 좋은 곳에서 또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